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한인 주부들의 불만이 높습니다. 지난 몇 주간에는 폭염까지 덮치면서 일부 채소들의 가격은 3배 가까이나 폭등했습니다. 이재령 기자입니다. 채소를 고르는 주부들의 손길이 신중합니다. 안 살 수는 없어 사지만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채소 가격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. 2파운드 99전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너무 가물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채소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79전? 굉장히 비싼 거죠. 뭐 부담이 많이 되죠. 뭐 사로 마음 먹고 온 거는 또 그거 비싸도 사야지 딴 거 살 수가 없고. 캘리포니아산 농작물들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특히 배추 등 잎채소들의 가격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이나 폭등했습니다. 연일 100도에 이르는 폭염에 잎채소들이 죽거나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. 날씨가 덥다 보니까 채소들도 녹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확량이 적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뛰고 있는 것 같고.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강제 절수안에 대한 농장 감독까지 심해졌습니다. 지금은 거의 뭐 그 농장에 직접 나와서 실사를 나오는 경우도 훨씬 더 많아졌다 그러고 그래서 작년, 재작년보다는 훨씬 이런 벌금에 대한 부분이 민감하게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전 세계 아몬드 시장의 80%를 차지하는 캘리포니아산 아몬드의 가격도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. 캘리포니아산 농작물들의 가격 상승세는 최소한 11월 말까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.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.